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4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헬라 제국과 성경, 애굽의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유대의 헤롯 대왕 이야기, 그리고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263쪽에서 268쪽의 내용입니다. 셀루코스 왕조 아래 큰 고통을 겪은 유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헤롯과 클레오파트라 여왕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헤롯 가문은 로마 제국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헤롯은 로마 최초의 제1차 삼두 정치를 실행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제2차 삼두정치의 주인공들인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도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삼두정치로 서로 뜻을 같이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넌 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서로 적이 되어 칼을 겨누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헤롯과 율리우스 카이사르, 헤롯과 폼페이우스는 각각 계속 절친한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금화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에게 각각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두 거두 모두에게 보험을 들었습니다. 제2차 삼두정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칼을 겨누고 싸울 때에도 헤롯은 양쪽 모두에게 보험을 들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금화를 군자금으로 보내 양쪽 모두를 크게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일입니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애굽에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치르는 중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자식들에게 많은 나라들을 물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나라까지 다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군요. 그때 클레오파트라가 매일 밤 요구했던 나라가 바로 유대였습니다. 유대를 자신에게 달라고 안토니우스를 졸랐다는군요. 그러나 안토니우스가 유대만은 절대로 클레오파트라에게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헤롯과의 우정이 더 소중하다고 했다는군요. 헤롯의 정치력이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이제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의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BC 175년에 셀루코스의 안티오쿠스 4세가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유대교를 보편화하려는 유대의 개혁운동 세력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 개혁 세력은 예루살렘을 안디옥이라 이름을 고치고 대제사장을 개혁 성향의 야손으로 교체한 후 대제사장이 공공기금을 관장하면서 성전의 기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후 유대에는 더욱더 친그리스적인 성향의 메넬라우스로 대제사장이 교체됐는데 메넬라우스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과대평가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더니 드디어 성전의 희생 제의까지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의 개혁운동 세력을 힘입은 메넬라우스와 바알 종교가 다른 것이 없다고 여기며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제사장 메넬라우스에 반대하여 매를 맞아 죽는 사람들까지 생겨나자 이때부터 순교자라는 개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여호야립의 파수꾼이라고 알려진 옛 제사장 가문 출신인 마타디아스 하스몬이 우상숭배를 요구하던 셀루코스 왕조의 관리와 우상숭배에 참여하려 한 유대인을 살해했습니다. 이를 기회로 마타디아스 하스몬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는 형제들을 이끌고 셀루코스 왕조의 주둔군에 대한 게릴라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리스인들을 몰아내게 된 것입니다. 하스몬 왕조를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타디아스 하스몬은 우상에게 절하라고 유대를 압박한 안티오쿠스 4세의 명령에 도전한 연로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 혁명을 주도했는데 처음에는 마타디아스 하스몬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가, 이어서는 막내 아들 요나단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둘째 아들 시몬 마카비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유다 마카비와 그 형제들은 혁명을 주도하면서 개혁파 인물들을 구금하고 셀루쿠스 왕조의 인물들을 감금했으며 그 후 성전을 정화하여 BC 164년 12월에 마침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시 거행합니다. 그러자 BC 162년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5세는 유대의 대제사장 메넬라우스를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하스몬 가문은 BC 161년 셀루쿠스 왕조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와 동맹을 맺어 로마로부터 독립국가의 지배 가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자 유대에 대해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셀루쿠스 왕조는 BC 152년 유대를 그리스화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당시 하스몬 가문의 지도자였던 요나단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결국 유대와 계속해서 관련을 맺기 원했던 셀루쿠스 왕조는 BC 142년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유대의 독립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때 시몬 마카비가 유대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면서 유대 통치자의 자리를 겸하게 됨으로써 독립국가의 면모를 확고하게 갖춥니다. 이것이 다윗 왕조와는 다른 유대의 또 다른 왕조인 하스몬 왕조의 시작입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BC 142년 유대는 마침내 셀루쿠스로부터 독립하여 독립국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유대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서 440년 만에 독립을 이룬 때입니다. 시몬 마카비 통치 이후 하스몬 왕조는 요한 힐카누스와 그의 장남 아리스토블루스의 미망인 살롬의 알렉산드로와 결혼한 아리스토블루스의 동생 알렉산드로 야나이우스, 그리고 직접 통치에 나선 살롬의 알렉산드라의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은 살롬의 알렉산드라의 두 아들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서로 다투면서 권력 싸움을 하다가 BC 63년 유대는 결국 폼페이우스를 통해 로마의 통치로 넘어갑니다. BC 134년에서부터 BC 104년까지 통치했던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근본주의적인 신앙에 고취되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에 특별히 집중했는데 그 때문에 팔레스타인 전체를 하나님께서 유대 기업으로 주셨다는 생각에 유대 땅 전체의 정복을 자신의 의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성을 1년간 포위해서 완전히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식 도시인 스키토폴리스를 약탈해 불태우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둠의 지역을 정복하고 정복민들에게는 유대교로 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학살을 당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페트라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스몬 왕조는 통치자와 왕과 정복자가 되면서 부패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대는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6년간 계속된 내전으로 5만 명이 죽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힐카누스 2세의 추종자 가운데 총리였던 한 사람을 주목해야 하는데 그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입니다. 그는 하스몬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유대교로 개종당한 이둠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힐카누스의 두 손자인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권력 다툼으로 인해 6년간이나 내전이 계속되자 안티파터는 내전보다는 유대가 로마에 귀속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과 협정을 체결하여 유대를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는 하스몬 왕조가 끝나고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헬라 제국과 성경, 헬라주의 정책과 유대 민족의 분파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는 단순히 그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또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인데요.